지금 이 시간 주말에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어디 가지? 뭘 볼까? 누구와 함께 할까? 그 고민 커먼 라디오가 풀어드립니다. 주말의 설렘을 더 설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송이의 설레는 주말. 전북 CBS 양송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양설렘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더 설레게 만들 설렘설렘 양송입니다. 네, 드디어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3년인데요. 오늘은 올 한 해 관광과 축제 분야에서 주목할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 세 가지로 정리고 뭐고 한 살 더 먹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느낌이 이상하죠. 네, 느낌 이상해요. 올해 특히 이상해. 네. 아니, 나이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40kg로 가네요. 네.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죠? 먼저 올해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축제. 그렇죠. 지난 10월에 우리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다녀오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무주 반딧불 축제, 또 임실엔 치즈 축제가 전라북도의 2023년 시군 대표 축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다는 건데 내년에는 더 많은 축제를 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볼게요. 관광도 국가대표가 있다입니다. 관광국대요? 네. 뭐죠? 아니,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고생하셨는데 축구만 국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광도 국가대표가 있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맘때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한국관광 백선을 발표하거든요. 오. 이 한국관광 백선이 바로 한국인은 물론이고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건데 말 그대로 한국 관광 이 백선에 선정되면 관광지에서도 국가대표다.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백선. 네. 어떻게 선정해요, 이건?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KT 통신자료, 뭐 SNS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행작가나 기자 등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격하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우리 전라북도가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네. 너무 벅차가지고 몇 네. 군데 선정됐어요? 아니, 총 7군데가 선정됐는데 와. 전주 한옥마을,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또 고창의 고인돌 운곡습지마을, 익산의 왕궁리 유적, 군산의 고군산군도, 무주 반디랜드와 태권도원이 선정됐습니다. 다 될 만한데 됐습니다. 아, 그렇죠. 많이 네. 익숙하기도 하시죠. 네. 네. 전주 한옥마을은 네. 내년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 관광 백선에 꼭 이름을 올리는데 벌써 2013년부터 6번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말해 뭐합니까? 우리 전주 한옥마을 바로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유일한 도심 최대의 한옥군인데 그 근처를 중심으로 뭐 경기전, 전동성당, 전주 향교 등 사실 전주의 대표적인 그 역사 자원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이 그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죠. 네. 코로나 영향으로 가게들이 많이 좀 문을 닫아서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휑한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아,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파요. 네. 다시 네. 좀 활성화가 되어서 활기찬 전주 한옥마을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이산과 내장산은 제가 또 굉장히 자주 가는 산이라서 그렇죠. 자주 익숙해요. 가고 좋아하는 산이신데 여기도 5번이나 선정되면서 뭐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지난 마이산, 뭐 프랑스 여행 안내서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명소고 정읍 내장산 하면 단풍으로 유명하죠. 네. 여기까지 뭐 그냥 익숙하게 많은 분들 찾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마이산에는 또 네, 추억 있어요? 생측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는데 네. 그 막걸리 마시면 생측이 씹혀요. 확 올라와요? 아니, 그 측향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측이 씹혀요? 측이 씹혀요. 진짜 그럼 자연산 측을 네네네. 다 넣고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마이산 음식 자체가 되게 다 건강식인데 맞아요. 그쪽 음식 자체가 건강식인데 그 생측
막걸리는 정말 손에 꼽히는 건강, 네, 음료수는 아니고 건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건강도 챙기고, 네네. 나의 즐거움도 챙기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고창이나 무주, 익산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처음 선정됐다고 합니다. 고창의 고인돌 온곡 습지 마을. 바로 뭐 고인돌, 드넓은 습지를 품은 곳인데 세계 100대 관광지로도 선정이 됐고요. 익산의 왕궁리 유적은 뭐 국보인 왕궁리 5층 석탑을 볼 수 있다는 게 메인이고, 그다음에 군산의 고군산 군도는 뭐 신들이 논일 만한 곳,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죠. 네, 군산 고군산 군도는 항상 차가 막힙니다. 아, 항상 갈 때마다 막혀요. 갈 때마다 막혀요. 특히 주말. 주말 뭐 주말 할 거 주중 할 거 없이 항상 막히는 곳이고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맞습니다.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고창 온곡 습지 마을은 천리길로 알게 됐는데 맞아요. 너무 괜찮아요. 그죠. 그 습지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생태 환경도 보고 그냥 그 자연 정말 훼손되지 않은 자연 원시림의 느낄 수 있잖아요. 느낌이에요. 또 데크길로 돼 있어서 걷기도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천리길까지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왕궁리 유적도 저희가 천리길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무주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요. 그렇죠. 반디랜드. 우리 반디랜드. 아니 나 사실 반디랜드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반디랜드가 뭐야? 있는 그대로 아, 여기 가면 반딧불을 볼 수 있겠구나. 이걸 느낄 네,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반디랜드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그 체험할 수도 있고 반딧불이 서식지를도 볼 수도 있고 반딧불 축제까지 이어지면서 같이 연관될 수 있고요. 그다음 태권도원 뭐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어서 경기도 했지만 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공간이 넓어서 맞아요. 애들이 뛰놀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 앞에 마당이 진짜 넓잖아요. 네, 구르고 막 뛰고 해도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선정된 관광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제 여행 박람회나 뭐 홍보 여행, 지도, 뭐 기념품 배포 등 관광 사업에 있어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 네. 네. 좋네요.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지가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라북도 하면 뭐 깨끗한 자연 환경, 뭐 전통문화 자원, 세계유산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전라북도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관광지가 좀 선정돼서 아, 여행 어디 갈까? 전북 이렇게 좀 떠오르고 싶어요. 일단 전북 찍고 가자. 맞아. 전북을 네. 가면 다 나와. 이렇게. 그렇죠. 네. 저 전북에서 좋겠네요. 자꾸 아, 전북 전라북도 놀러 오는데 뭐 음식 뭐 맛있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으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맞아요. 다 맛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맛있고 아무데나 봐도 그냥 다 좋은. 다 좋아요. 그냥 휴식이잖아요. 네.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데나 가도 맛있고 어디를 가도 다 좋습니다. 네. 그곳 전라북도로 오세요. 네. 좋아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 명소 군산 고군산 군도입니다. 저평가됐다고?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왔죠? 아니 CNN이 지난 20일에 48개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대륙 곳곳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관광 명소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군산 고군산 군도가 포함된 거예요. 네. 네. 이 CNN에서는 고군산 군도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소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곳인데 저평가돼서 아쉽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우리는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아 우리끼리만 알고 네. 있구나. 예.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는 그런 마음인가 봐요. 우리 동네 사람들만 갔었군요. 네, 제가 그걸 몰랐네요. 네. 그럼 이 자리에서 고군산 군도에 대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희는 좀 봤잖아요. 너무 좋아.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멀리 계신 분들, 전 세계 해외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해외까지? 네, 고군산 군도 어떤 곳일까 상상되시잖아요. 네. 고군산 군도는 지금 눈꽃이 뒤덮인 온통 하얀 세상이거든요. 눈 엄청 와요. 그럼요. 진짜 온 세상이 하얗게 겨울왕국을 보는 것 같은데 네. 또 결론적으로 고군산 군도는 유명한 뭐 선유도도 있고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있고 낙조, 기암절벽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들이 논인다. 여기 와서 휴양을 즐긴다. 힐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017년부터 차로 직접 갈 수 있게 되면서 교통편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이 설명은 제가 뭐 말하면 많겠지만 직접 가서 보시는 걸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타고 들어갔을 때도 좋았는데 네. 차 타고 들어가니까 더 편해요. 조금 막히는 거 빼고는 네. 편하죠. 근데 그 길도 길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맞아요. 그 들어가는 그 선유도 들어가는 그 길을 맞아요. 길 옆을 구경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맞아요. 이외에도 저평가된 곳은 또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고군산 군도 외에는 이제 해외 뭐 말레이시아나 아. 태국, 뭐 일본의 니코, 베트남의 달랏 등이 좀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여기까지 갈 건 없으니까. 네. 네 고군산 군도부터. 네. 네, 세 번째 이슈요. 네, BTS가 가면 아미도 간다. 우리 방탄 성지순례 지도 속 전라북도 어디? 네. BTS가 다녀가기만 하면 핫한 곳이 됩니다. 그럼요. 우리 외신들 바로 BTS 뭐라고 표현하나요? 대체 불가한 문화적 슈퍼스타다. 그냥 세계적인 한류 스타인 BTS가 왔다만 가면 그냥 그곳은 핫하잖아요. 완주 완주 완주. 맞아요. 네. 그래서 완주와 부안 등을 다녀갔거든요. 먼저 완주에 있는 아원고택, 위봉산성, 오성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BTS 코스가 있잖아요, 완주에. 맞습니다. BTS 성지 순례길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성지 순례길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네. BTS 성지 순례길 방송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설사님 오셔가지고 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화보 촬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지순례 코스, BTS 코스가 있는데 먼저 아원고택이죠. 2019년도에 그 BTS가 여기서 서머 패키지인 코리아 영상과 화보 촬영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 또 이 아원고택은 여기에서 그 멤버들이 한 닷새 동안 머물면서 더 익숙해진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산책길 따라가다 보면 오성제 쪽에 일명 BTS 소나무도 마련돼 있고 여기가 또 이제 인생 사진 찍는 곳 아닙니까? 그럼요. 포토존. 네, 여기 가면 BTS 소나무. BTS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리고 또 BTS 멤버 정국이 감탄했던 위봉산성도 있고 뭐 완주 구경 중에 팔경에 속한다고 하니까요. 여기 완주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원고택 좋아요. 네. 제가 또 휴가로 다녀왔었습니다. 아, 좋죠. 네, 네. 5일 동안이나 머물다니. 그냥 같이 머물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아니 돈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일을 어떻게 머물어? 어휴, 역시 BTS. 네. 네. 또 부안도 들어볼게요. 네. 부안은 그 새만금 방조제에서 그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안 새만금 홍보관 앞에 가면 BTS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요. 네. 참고로 새만금 방조제 뭐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BTS가 부안까지 다녀갔는데 네. 부안에서 좀 BTS를 잘 그 이용을 해서 좀 관광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주도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일단 부안을 네. 부안에 지금 새만금 홍보관 앞에 BTS 포토존 하나 달라당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부안 뭐 관련된 분들 방송 들으시면 신경을 좀 써라. 네. 뭘 만들어 달라. 내가 예. 뭐라고? 네. 네. 오늘도 양설렘 아나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로 인해 올 한 해 좀 주말이 좀 행복하셨나요? 내년에도 여러분의 좀 주말 살짝 책임져 볼게요. 내년에도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도, 예. 네, 내년에도 보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늘도 설레는 주말 꿀팁 양송이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새해 만날게요. 설렘 설렘 양설렘 양송이었습니다.